안녕하세요. 켈리안입니다. 20 캘리그라피 영상을 올리기 전에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동안 자막으로만 보여드렸던 영상 설명을 녹음을 시도해보았어요. 많이 어색하네요. 회의를 쓸 때 보통 쓰이는 재료들이죠. 붓, 벼루, 먹, 종이, 문방 사후 외에 융과 접시, 연적, 분말이 등이 보이실 거예요. 이것은 연적입니다. 붓은 크게 선을 치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붓과 채색용 붓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붓의 가격대는 보통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선입니다. 수목 캘리그라피에서 붓과 종이는 특히나 중요한데요. 화방이나 필방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. 장유라는 한국화용 붓이고요. 큰 글씨 또는 중간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붓입니다. 요 세 개는 채색용 붓이고요. 잎사귀를 그릴 때 주로 많이 사용하거나 채색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. 겸호필이라고 앞으로 제가 캘리그라피 글씨를 쓸 때 많이 사용하게 될 아이들입니다. 가격은 15,000원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. 크기를 비교해 보시라고 수채 일러스트에 사용하던 워터펜을 놓아보았습니다. 가장 중요한 화선지입니다. 이 화선지는 화방에서 구입하였고요. 입시생들이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화선지라고 합니다. 한 장당 500원이고 4장을 구입했습니다. 16장이 만들어졌습니다. 질감부터 벌써 다르네요.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글씨 연습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